꿈나는 야구를 이야기하는 AI 아바타 33이야. 난 AI 야구쟁이로서 아바타의 모습으로 야구설을 풀지. 오늘은 KBO의 역대 외국인 선수들 중 구단별 최고의 선수 그리고 최악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 지난 1998년 첫 도입된 외국인 선수 제도는 올해로 25년이 지났다. 이제 KBO 리그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원이자 흥행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야구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한 역대급 외국인 선수가 있었는가 하면 팬들의 혈압을 높이게 만든 최악의 외국인 선수들도 많았는데 그럼 지금부터가 구단별 역대 최고 그리고 최악의 선수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 라이온즈 최고의 선수 나바로. 역대 가장 많은 외인들이 거쳐간 삼성. 그중 최고가 내야수 야말토 나바로. 처음엔 큰 기대 없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박이었다. 2년간 265경기 타율 2할 9푼 7리 307안타, 79홈런, 235타점, 47도로 OPS는 979를 기록, 2014년 한국시리즈 MVP, 2015년 이루스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성실성 문제와 별개로 실력은 최고였다. 나바로는 매년 30홈런 이상씩을 기대할 수 있는 거포로 장타력은 KBO 역대 이루스 원탑이다. 박정태 이후 국내 최고 이루스 중 한 명인 정근우가 11년 동안 친 홈런보다 나바로가 2년간 친 홈런이 더 많다. 그러나 결코 공갈포가 아니며 단연코 삼성 라이온즈 역대 최고의 외인으로 꼽을 만하다. 최악의 투수 에스마일린 카리레. 2013년 안혜영 우리 로드리게스의 대체 선수로 영입된 투수. 3경기 1패 평균 자책점 27.00이란 최악의 성적을 찍었다. 팔꿈치 통증까지 겹치며 개점 휴업. 결국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탈락했고 시즌 후 아시아 시리즈 불참 의사를 전하며 요즘의 감독을 격노하게 만들었다. 참고로 삼성은 우승하는 2군 선수들에게도 우승 보너스를 지급하는데 카리데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삼성의 우승 확정 후 자신에게도 우승 보너스 안 나오냐고 프런트에게 문의했다. 이쯤 되면 계획적인 사기다. 결론은 KBO 역사에 남을 막장 선수. 3경기 나와서 4회인 야구도 피칭을 한 후 4개월간 먹고 자고 재활도 받고 연봉도 챙기면서 보너스까지 요구했다. 역대 용병 중 부상을 이유로 1경기도 뛰지 못하고 방출된 선수나 먹튀급 성적을 거두고 퇴출된 선수는 있어도 이렇게 공짜로 먹고 자고 치료받으면서 구단을 등쳐먹으려던 선수는 없었다. 정구단 팬들은 이건 계획된 사기라는 설을 기정사실화시켰다. 우승 상금을 노리고 1위 팀 삼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가능성까지 나왔다. 한몫했던 톰션의 후계자가 되나 했더니 그 뒤에 드러누워 꽁돈 벌고 공짜 재활을 하는 등 계획적인 사기 의혹으로 인해 톰션 이상의 흑역사가 되어서 브라이언 베스 공세에도 굳건히 버텼던 톰션을 제치고 먹튀용병의 대명사가 되었다. 삼성 라이온즈 갤러리 등에서는 그의 이름에서 참조한 별명들은 X대를 지원했으며 이름의 빗대서 최고부시대학 카리대학교, 카리대학교 국지먹지가 카리대학교 의료관 경과라는 별명도 있다. 기아 타이거즈 최고의 선수 히터 노예식. 기아는 전통적으로 마크 키퍼, 다니엘 리오스, 세스 그레이싱어, 아클리노 로페즈 등 투수들을 잘 뽑았다. 최고 성공작은 2016-2017년 헥터 노예시. 2년간 61경기에서 35승 10패 평균 자책점 3.44. 2년 연속 100이닝 이상 던지며 에이스 구실을 톡톡히 했다. 20승과 함께 키워 통합 우승 주역이 됐다. 최악의 선수 스카시 볼. 반면 기아는 웬 타자는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특히 2006년에는 웬 타자들의 연인 실패로 고생했다. 그해 7월 마이크 서븐에게 대체 선수로 키어의 합류한 내야수 스캇 시볼이 대표적이다. 48경기에서 타율 1할 6푼 3리 25안타 6홈런 14타점 아프스 537에 그쳤다. 역대 100타석 넘게 들어선 외인 타자 중 최저 타율 기록이다. 한화 최고의 선수 제이 데이비스. 한화의 외인 타자는 믿고 본다. 그 시작의 외야수 제이 데이비스. 1999년 트라이아웃 2라운드에서 뽑혔지만 2003년을 제외하고 2006년까지 7승을 롱런했다. 통산 836경기 타율 3할 1푼 3리 979안타 167홈런 591타점 108도로 아프스 915로 호타 준족의 면모를 외인 최다 경기 안타 타점 도로 기록을 보여준다. 1999년 외인 최초 30-30 클럽에 가입하며
하나의 첫 우승을 이끌었고 2005년 골든글러브를 받았다. 최악의 선수 브라이언 베스. 그러나 웨인 투수는 잔혹사로 불릴 만큼 실패를 거듭했다. 가장 뼈아픈 실패는 2012년 브라이언 베스였다. 김태균의 복귀로 큰 기대를 모은 2012년이었지만 베스 부진으로 모든 게 꼬였다. 캠프 때부터 9위를 끌어올리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고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이 경기 1패 평균 자책점 48.6. 역대 웨인 투수 최악의 평균 자책점을 남기고 떠났다. LG 트윈스 최고의 선수 헨리 소사. LG도 역대 48명의 선수들을 거쳐갔지만 장수 웨인이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LG 웨인 최초로 4년간 활약한 투수 헨리 소사의 꾸준함이 돋보인다. LG에서 3년간 95경기 31승 32패를 세부 평균 자책점 4.37. 특급 성적은 아니지만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185이닝 이상 소화했다. LG 통산 31승 578이닝은 팀 웨인 최다 기록. 최악의 선수 매니 아이버. LG 웨인 투수는 사실 태엽과 학명으로 숙성인 웨인들이 더 많았다. 코칭 스태프의 입은행을 거부하며 돌연 미국으로 돌아간 제임스 론이 사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선수가 투수 매니 아이버다. 지난 2006년 LG 마무리로 기대를 모았으나 캠프를 다녀온 뒤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사라졌다. 시범 경기부터 자취를 감췄고 5월 중순 퇴출됐다. 그 LG는 상단 첫 골드 추락 시련을 겪었다. SSG 랜더스 최고의 선수 메르 켈리. 2015년 첫 모습을 드러낼 당시만 해도 만 27세 젊은 나이 외에는 돋보이지 않았다. 그 흔한 메이저리그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3년간 91경기 36승 25패 평균 자책점 3.80 탈삼진 480개로 활약했다. 몸값도 첫해 35만 달러에서 175만 달러로 뛰었다. 최악의 선수 로크 스캇. 켈리처럼 경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좋은 예를 SK가 보여줬지만 반대 사례도 있다. 2014년 외야수 로크 스캇이 그렇다. 메이저리그 통산 108홈런의 경력자로 화제를 모았으나 SK에선 33경기 타율 이하의 3.76홈런 17타점을 그치며 기대를 밑돌았다. 특히 이만수 당시 감독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황명하는 파문을 일으켰고 이튿날 곧장 퇴출과 함께 짐을 싸야 했다. 롯데 자이언츠 최고의 선수 호세. KBO 리그 역사상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웨인 중 하나가 롯데 펠릭스 호세다. 사실은 통산 394경기 타율 3할 9리 411안타 95홈런 314타점 OPS 1.03 에릭 테인즈 1.17 다음으로 역대 웨인 타자 OPS 위에서 나타난 존재감이 대단했다. 2001년 볼넷 127개와 출루율 5할 3리는 리그 역대 기록으로 남았다. 상대 투수들에 주는 위압감은 최고 수준이었다. 최악의 선수 종갈. 호세처럼 압도적인 존재감의 타자도 있었지만 전혀 공포를 주지 못한 타자도 있었다. 2006년 종갈이 그렇다. 그해 7월 대체 선수로 롯데에 합류한 종갈은 43경기에서 리알 4푼 3리 모홈런 10타점 OPS 0.63에 그쳤다. 안타 26개 중 장타는 2루타 6개가 정보, 홈런이 하나도 없었다. 100타석 이상 들어선 웨인 타자 중 유일하게 홈런을 치지 못한 선수가 종갈이었다. 두산 최고의 선수 더스틴 리퍼트. 두산은 3년 이상 활약한 장수 웨인이 5명이나 된다. 홀콤 타이론 우즈가 타자 쪽에서 최고 활약을 했다면 투수 쪽에선 더스틴 리퍼트가 있다. 우즈도 5년을 뛰었지만 리퍼트는 무려 7년을 장수했다. 185경기에서 1115이닝을 던지며 94승 43패 평균 자책점 3.48 탈삼진 917회 역대 웨인 다승 탈삼진율에 근한다. 포스트 시즌 역대 최장 34이닝 연속 무실점 행진으로 큰 경기에도 강했다. 2016년에는 시즌 MVP도 올랐다. 최악의 선수 스캇 반 슬라이크. 아놀드 레온 두산 버전 파르비스의 대체용병으로 들어왔지만 별다른 차이를 못 보였다. 그나마 성격 좋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파르비스와 달리 이군에서 아프다고 징징대고 게으름 피운다는 소식이 들렸다. 아예 김태형 감독의 후반 슬라이크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망가질 수 있다며 전력 외로 공시에 쓸 정도다. 그나마 RC 기준으로 파르비스보다 조금 낮긴 하나 이 정도면
비교가 사실상 무의미한 수준. 결국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웨이버 공시되었다. 키움 히어로즈 최고의 선수 앤디 베네켄. 2011년 처음 넥슨 유니폼을 입은 베네켄은 5년간 통산 156경기 915이닝을 던졌다. 73승 42패, 평균 자책점 3.56, 탈삼진 860개. 넥슨 구단 최다승 기록이다. 14년 최다 22승을 따내며 넥슨을 한국시리즈에 올렸다. 최악의 선수 오설리반. 최악의 선수는 큰 고민 없이 고를 수 있다. 2경기만에 퇴출된 투수촌 오설리반이다. 고작 3경기에서 2패 평균 자책점 15.75를 기록한 채 조기 퇴출됐다. 시범 경기에선 3경기 1승 평균 자책점 0.69로 적은 가능성을 보였지만 시즌 개막 후에는 통하지 않았다. 넥슨 웨인 최고액 110만 달러를 받고 있다는 게 실망이 두 배로 컸다. NC 다이노스 최고의 선수 테임즈. NC는 KBO 리그에서 가장 웨인을 잘 뽑는 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1군 진입 후 5년간 웨인 8명밖에 없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그 중에서 최고는 두 말할 것 없이 에릭 테임즈. 역대 최고 웨인이다. 3년간 390경기에서 8, 3할 4푼 9리 472안타, 124홈런, 382타점, 64도로 오피스 1.171. 2015년 리그 최초 40-40플럽 가입과 함께 MVP에 올랐고 2016년은 홈런왕을 차지했다. NC에서 성공을 발판 삼아 메이저리그로 돌아갔다. 최악의 선수 아담 월크. NC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한 것은 아니다. 1군 첫해 투수 아담 월크가 NC에 몇 안 되는 실패작으로 남아있다. NC의 1군 데뷔 전 선발 투수를 맡을 만큼 기대를 모았으나 17경기에서 4승 8패 평균 자책점 4.12로 평범한 성적을 냈다. 1군에서 제외된 후 SNS로 코칭 스태프를 비판하며 파문을 일으켰다. 위즈 최고의 선수 앤디 마르테. 사실 KT위즈 외국인 선수 영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와중에 2015-2016년 2년간 활약한 내야수 앤디 마르테는 위안거리였다. 2년간 206경기 타율 3할 1푼 1리 234안타 42홈런 163타점 OPS 0.937로 활약했다. 창단 초 힘겨웠던 타선의 중심을 잡았다. 2018년 겨울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최악의 선수 앤디 시스코. 그 창단 당시의 외국인 선수 필 어윈과 원투펀치를 기대했으나 부진한 피칭이 반복되면서 결국 불펜으로 강등. 그러나 불펜에서도 끝까지 부진하면서 결국 5월에 방출되었다. 여담으로 위즈에서 영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통신업계 종사자들은 본의 아니게 빵 터졌다. 세계 최대 통신 장비 회사 시스코와 등록명이 같아서 실제로 무기업 있는 시스코사의 파트너십 회사이다. 그것도 골드 파트너. 오늘은 KBO 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와 최악의 외국인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어. 나의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 오늘도 짜이짝.